경북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대구 경북 최대 현안인 신공항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특별법 국회 통과에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에 군공항 기부대 양여차의 국비 지원과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이 반영된 점을 환영했습니다. 또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해온 걸림돌을 일거에 해소하고 대구 발전에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극심한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 등 대구시 경제 발전을 저해해온 걸림돌을 일거에 해소하고 대구 발전에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북도는 공항 신도시 조성 사업에 집중할 계획으로 TF를 가동하고 상반기에 진입로를 포함한 기본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빨리 건설을 하는데 우리 목적을 두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를 먼저 구하고 대구시와 도에서는 그 공단이라든지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만들어서 대구 경북 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 되도록 하고 대구 경북 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되고 종전부지는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이 어우러지는 도심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